그러면 오늘은 뭐 유전체에 대해서 뭐를 안 했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어떻게 보냐 오늘도 안 나오나 저기에 오늘도 지금 문제가 있네요. 여기서부터 천천히 움직이면 아 천천히 따라오나?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면은 아, 따라오네. 따라오네. 그 다음에 내가 천천히 움직이면 천천히 그러니까 안 되잖아. 안 오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야. 여기는 못 쓰는데 어디가 마지막이냐? 여기네.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긴 또 굉장히 늦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네. 여기까지. 이걸 다쓸수 있는데. Alright. 그러니까 불평해봐야 항상. 불평은 항상 뭐예요? 루저의 몫이야. 불평하지 맙시다. 유전체. 예. 저장된 에너지. 에너지와, 그다음에 유전체에 작용하는 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선 에너지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여기에 뭡니까? 여기 저 어떤 유전체가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이제 하고 싶으냐면 차지를 갖다 입히는 거죠. 옛날에 뭐 도체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 봐. 여기도 되네. 그래서 차지를 갖다 해서 자꾸 실어다 날라요. 이렇게 조금씩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것은 프리 차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프리 차지를 갖다가 조금씩 실어다 나랍니다. 그럼 그때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어서의 포텐셜을 갖다가 V라고 그러면은 어떤 델타 로 곱하기 D 삼승 X만큼의 요게 델타 Q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지를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냐면 로컬라이즈된 차지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전체에 고르게 이렇게 뿌려준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여기에 지금 로 오브 프리 차지 덴시티가 로 F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한 켤씩 입힌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도 요만큼 조금씩 여기 모든 곳에 말이야. 그래서 로 F 더하기 델타 로만큼 이렇게 전체에 이제 조금씩 뿌려준다고 생각을 하자고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 특정한 위치에는 뭐 요만큼씩 델타 로 곱하기 요만큼씩 요 특정한 위치에는 갖다 주는 셈이 되는 거지. 그럼 그때에 있어서의 여기서의 전위를 요 위치에서의 전위를 V라고 그러면은 혹은 파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계속 파이로 썼으니까 파이라고 합시다. 파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요만큼의 전하를 갖다 여기다 가지고 오는데 필요한 일은 얼마예요? 그건 얼마냐면 파이 곱하기 델타 로 곱하기 D 삼성 X. 요만큼이 뭐냐면
요만큼의 차지를 여기다 갖다 주는데 필요한 일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다 이제 이걸 입혀야 되니까 이걸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은 전체의 덴스티를 로에서 로 더하기 델타로만큼 쭉 입혀주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요만큼이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죠? 여기 뭐냐면 델타 W야. 우리는 지금 프리차지만 생각해요. 얘가 이제 프리차지를 올려주면은 지들이 알아가지고서 적당한 양만큼의 어떤 인듀스된 속박 전하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게 얼마나 될지는 그건 뭐 물질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몰라. 오케이? 네. 뭐내 마음이지 뭐. D는 여기도 썼잖아. 모든 델타는 비슷한 의미를 가져요. 조금 변한 양 그런 뜻이야. 그래서 도대체 델타가 뭐냐를 잘 봐야 되는 거야. 내가 뭐한 델타예요, 지금? 그래서 밀도를 전체적으로, right? 이건 다 위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각 부분에 여막 조금씩 밀도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전하분포를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멀리서 전하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누군가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variation이 델타 W다 그 말이에요. 최근 뭐빅 델타를 썼어요. 근데 보통 스몰 델타를 많이 써요. 작은 양을 이야기할 때. 근데 이걸 이제 따지기 위해서는 로 F가 뭐냐면은 다이버전스 오브 D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전하를 요만큼 이렇게 변화시켜주면 그러면은 뭐가 변할 거예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엘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 즉 대체 전기장도 그만큼 변할 거라고, 요만큼 변할 거예요. 요걸 갖다 여기다 대입해. 그러니까 델타 W는 이거는 파이 곱하기 다이버전스 오브 D 델타 D가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옛날에 하던 거와 똑같은 짓을 하면 되는 거예요. D3승 X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토탈 다이버전스 하고 파이 델타 D 마이너스 이게 1로 가면은 부분적분하는 거죠. 그레디언트 파이 더 델타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저기서 D가 D가 뒤에 커리 상관없죠. 지금 뭐 우리가 아직까지 뭐 별로 포텐셜이 요구한 바가 없잖아, 지금. 요거는 뭐냐면 엘렉트릭 필드 E의 포텐셜이야. 우리 앞으로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D의 포텐셜은 절대 도입하면 안 돼요. 오케이? 엘렉트릭 필드의 포텐셜만 도입을 하고 엘렉트릭 필드의 그 포텐셜을 써가지고 D를 표시할 수 있어요. 언제? 선형 유전체일 때는. 오케이. 요거는 유전체가 선형이 아니라 평면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야. 말장난한 거 아니지? 여기서 선형이 무슨 뜻인지를 알죠? 오케이. 선형이란 말은 더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스칼라를 곱해가지고 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은 뭐냐면 엘렉트릭 필드와 디스플레이스먼트 사이에
D와 E 사이의 관계식이 D가 electric field의 어떤 상수를 electric field에 무관한 상수를 곱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선형이라는 뜻이야. 어?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는 뜻이야. 이 얘기가 나왔으니 아, 이 얘기 끝내고 그 얘기 다시 할게. 아, 보자. 그러면 이건 항상 이 토탈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돼요? 이 뭐냐면 우리는 내가 나는 여기서 생각할 때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뭐 이게 confined된 어떤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 적분 구간은 적분 범주는 항상 이걸 전체를 포함하고도 남을 만큼 크게 하죠. 그렇죠? 충분히 크게 하면 이 멀리서는 다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거는 다 제로다. 오케이? 즉 이 볼륨 적분은 요놈의 서피스 적분으로 고칠 수가 있는데 이 서피스 적분은 이 바운더리가 충분히 크면 멀면 이건 다 제로로 된다.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없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가 뭐냐면 엘렉트릭 필드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엘렉트릭 필드 곱하기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의 변분이야. 변화야.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맞아요. 여기까지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일 if D가 엡실론 곱하기 E라면 즉 선형 유전체라면 그렇죠? 우린 조금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적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D 델타 E, E 돗 델타 E는 뭐와 같아요 이게? E 돗 아, D가 뭐냐면은 엡실론 E거든. 그러니까 이거 2분의 1의 토탈 베리에이션과 같아요. 따라서 델타 W가 뭔가의 베리에이션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W는 뭐냐면 양변을 비교를 하면은 W는 뭐가 돼야 되냐면 2분의 1 엡실론 곱하기 E 스퀘어드의 적분과 같아야 돼. 근데 여러분은 이거의 어떤 그 예제들을 풀어볼 수 있어요. 교과서에 무슨 예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 포뮬라가 다 옛날하고 뭐가 다른가요? 옛날에는 엡실론 제로였는데 지금은 엡실론으로 바뀌었어. 그것만 다른 점이에요. 이게 만약에 논리니아 유전체라면은 논리니아 유전체라는 게 뭐예요? 논리니아 유전체라는 무슨 말이야 그러면? 논리니아 비선형 그렇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D가 어떤 E의 비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례 굳이 비례 관계로 쓴다 그러면 이 엡실론 자체가 E의 디펜던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쓰면은 오케이.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의 ith 컴포넌트가 엡실론 ij의 ej 이런 식으로 텐서 형식으로 매트릭스 형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유전 물질이 복잡해지면 비등당적으로 될 수도 있다고.
이거는 왜 그럴 거냐 하면은 E 더하기 D가 E 더하기 P인데 예? 엡실론 제로 제외하고는 E 더하기 P인데 이 P가 이게 복잡한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P가 뭐냐면 E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엡실론 제로 곱하기 카이인데 카이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이게 E에 디펜드하는 펑션 오브 E이고 이것이 뭐냐면 IJ의 J 이게 아이스 P의 아이스 컴포넌트가 이렇게 복잡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물질이 복잡해지면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엑실로 바로 있는 거예요? I에 응? E예요? 어디? 여기? 요거 E. 어떤 E. 요건 엡실론. 또? 아,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게 이제 이런 복잡한 물질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방해석 같은 것들이야. 편광 물질들이 그런 거예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는 리니어한 것만 다루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한 거는 다 나중에 따로따로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 원리만 배우고 이런 거 복잡한 거 가지고 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야. 저 공대도 많고 물리학과에도 뭐 과학 하시는 분의 특별한 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맨날 그 밤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뭐 이런 게 이제 있다 정도만 생각해 두면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재미있는 건 어디서 있는 거야? 항상 이런 그 이상한 데서 이상한 놈이 이상한 성질을 주고 이상한 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빛을 이쪽으로 예를 들어 집어넣는데, 그 편광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 보통 리니어 하면 어떻게 돼? P는 E에 비례한다는 것은 E의 방향하고 P의 방향하고 같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뭐 어떤 상수가 붙는 건 있지만 그건 뭐 상수지 뭐. 그렇지? 폴라라이제이션이 엘렉트릭 필드를 이렇게 가하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가하면 이렇게 생기는 그게 리니어한 물 어떤 요전체야. 방해석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으로 가 했는데 빛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 빛을 쪼였는데 혹은 뭐 엘렉트릭 필드를 걸었는데 폴라라이제이션은 이쪽으로 생겨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주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이게 카이 자체가 E에 디펜드하기 때문에 보통은 비선형성을 나타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리퀀시를 예를 들어서 10에 14승 헤르츠를 갖다가 줬는데 뭐 나오는 거는 이거에 더블링도 나고 트리플링도 나고 뭐 이상하게 막 나온 이런 게 이제 비선형 광학이야.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노력을 해서 뭔가 좀 이상하고 신기한 거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사기할 수 있으면 이제 기업을 만드는 거고 별 재미 없다 그러면 그냥 뭐 별 볼 없는 거 그런 거. 그 여러분은 그 대부분 이제 물리학을 배워가지고 공학이나 다른데 가서 이 물리학을 유용하게 잘 쓰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리학을 해가지고서 물리학과에 남는 것은 그냥 소수만 남아도 좋게요. 혹은 뭐 박사까지 해도 산업체 취직해서 할 수도 있어. 근데 너무 이제 학교에서 남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아주 고달파죠. 왜냐면 너무나도 많은 유용성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걸 왜 뭐 학교에서 그렇게 섞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학교는 게다가 굉장히 이 프랙티컬 마인드가 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정신을 살려서
아주 물리학에 뭐 자기가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물리학을 계속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서 물리학으로 인생을 좀 멋있게 살면 그게 아주 보람이에요. 응? 알겠지? 네. 그치. 텐서는 그런 뜻은 비선형이죠. 그러니까 텐서가 선형인 것은 언제냐 하면은 이 매트릭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비례할 때. 오케이. 그럴 때는 그 앞에 있는 개수만이 중요한 거야. 오케이. 예. 아니에요. 대각만 하더라도 달라져요. 왜냐하면 112 하면 그럼 112 하면은 제3성분만 두 배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면은 벡터의 방향이 확 끊깁니다. 물리학과 졸업생들은 심지어는 시인이 되는 사람도 있어. 그럼 뭐 물론 그 여러분들 이상한 게 내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이제 괜히 딴 데로 자꾸 좀 빠지는데 물리학과의 취업률만 보면은 이게 자연대 최고고 공대의 웬만한 과에 비해서 안 떨어져. 근데 이상하게 엄마나 아빠들은 물리학과 가면 굶어 죽는다고 생각해.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리학과 나오면은 여러분은 오히려 공대보다도 훨씬 더 범용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연구소에도 취직을 할 수가 있지만 영업사원으로도 잘 내려가. 왜냐하면 요새는 너무 복잡하거든, 기기들이. 그러니까 그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고객을 상대할 수가 있고. 그건 뭐 마찬가지. 모든 게 다 통합되는 시대니까. 자동차를 팔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전자기기가 얼마나 많아. 그래서 뭐 물리학을 해서 뭐 경영학을 다시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경영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그 넓은 길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취업률이 높은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 나와서 그 뭐라고 전자회사에 취직하는 사람은 전자과 비해서 떨어지겠지. 그렇지만 물리학과 나오면 토목과에도 취직을 하고 저기 뭐야 조선소 그러니까 조선소에도 취직을 하고 금융에도 취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 합치면 취업률이 훨씬 높아 다닐 것보다 공대의 어떤 것보다. 그리고 실제로 네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일반 그 저 교양 물리 가르칠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은 어떤 전문 지식을 배워도 뭐예요? 수명이, 지식의 수명은 3년이 안 가요. 지금 아이폰 뭐 1년마다 한 번씩 업그레이드 되고 뭐 조금 있으면 모든 사람의 아이폰은 다 구닥다리 되는 거야. 삼성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배워도 그때 가면은 쓸데없는 거예요, 전부. 그리고 어떤 뭐라고 그럴까? 지금은 뭐예요?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개발을 담당하고 생산은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소수의 사람과 기기가 다 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생산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 그의 주변들을 갖다가 맴돌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옛날 방식을 계속 이제 고수를 해서 자기가 어떤 생산 라인에 가서 뭔가를 하겠다라든지 무슨 자기가 어떤 뭐 회계부서에 가서 뭐를 하겠다고 이렇게 그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못하는 거지. 그리고 조금 있으면 뭐예요? 평생 직장이라는 건 다 없어질지도 몰라. 필요에 따라서 고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뭐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그 프리랜스라고 그러는 거지. 프리랜스 시대가 온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뭐라 그럴까? 기업과 이 청년의 어떤 그 문제가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그 좀 충돌을 하고 있다고. 기업은 뭐 임금 비싸서 못 쓰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청년들은 도대체가 기업이 돈 벌어 가지고서 고용할 생각을 안 한다. 참 문제죠. 양쪽 다 뭐 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전환 시대예요. 트랜지션 피리어드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누가 한테 유리하냐? 적응력이 높은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뭡니까? 적응력은 어떻게 길러지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가 한 번도 안 풀어둔 문제를 많이 풀면 적응력이 높아집니다. 아니야, 거짓말이 아니야. 물리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나가면 들어올 때보다 IQ가 20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지금 뭐냐면 여러분의 뭐예요? 나머지를 사는 거 아니에요. 뭘 사는 거예요? 능력을 사는 거예요. 물리학과 나오면 이제 뭐 왜 잘 팔리냐? 기업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의 능력이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물리학에 적응해가지고서 4년 동안 숙제 다 내고 토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면 세상에 못할 게 없어요. 저도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싫어서 안 하는 거고 안 시켜줘서 내가 대통령을 안 하는 거지. 대통령 시키면 잘하고 비행기 만들려면 난 비행기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난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미사일 만들려고 그러면 미사일 만들어줄 수 있어. 아니 그건 이제 뭐 내 물론 내 생각이죠. 그렇지만 아니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게 조금만 생각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야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뭐랄까 하려고 안 하고 자꾸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냐 지금. 불평하지 말고 물리 문제 열심히 풀어라. 그 장래가 열려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길러야 되는 건 뭐냐? 자신감을 길러야 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근데 맨날 답 보고 문제 내고 숙제 내고 딴 사람한테 물어가지고서 내고 베껴서 내고 그러면은 자신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 그럼 4년을 걸쳐서 등록금 내고 자신감을 갖다가 잃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엿도 못 바꿔 먹어. 어디 가도 이거 안 사요.
그럼 물리만 그러냐? 공학은 더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는. 필요 있는 것 같아도 나가서 3년이면 그냥 딱이야, 없어. 대신에 여러분은 뭐를 해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면 다 할 수 있어. 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 폴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보죠. 또 이 문제 또 나온 여기에 이제 엡실론 제로가 있고 여기 엡실론 원이 있다고 해봐요. 오케이? 이게 디일렉트릭이 있고 여기 뭐 진공이나 혹은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가 이 넓이가 이게 W라고 그러고 이거 전체를 L이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그 이 도체가 있고 도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가운데 유전체가 들어가 있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예? 네? 어떻게 풀어? 이온 부분과 이온 부분을 따로 풉니다. 자, 여기에 뭐를 적용하면 되느냐면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해요. 여기에 이렇게 서큘러한 이 서큘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엘렉트릭 필드하고 여기서 엘렉트릭 필드는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엘렉트릭 필드하고 여기서의 엘렉트릭 필드는 E1과 E2는 같아야 돼요. E1은 E2. 이게 바운더리 컨디션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 E라고 그러자고.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여기 엘렉트릭 필드가 걸리면 여기는 유전체가 다르니까 뭐냐면은 여기 P도 달라야 되고 그렇죠? 뭐 다 달라야 돼. P가 다르면 P도 N 뭐야 그거는 속박 전하도 달라야 되고 이게 유니폼하다고 그래도 여기에 서피스 전하는 여기 다르고 여기 달라야 돼요. 그렇죠? 속박 전하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프리 전하도 달라야 돼. 왜냐하면은 엘렉트릭 필드가 같으려고 그러면 토탈 전하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박 전하가 다른데 토탈 전하가 같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가 만약에 엡실론 1이 더 크다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 속박 전하가 많이 생긴 거지. 그래?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디가 프리 차지가 더 많아야 되느냐. 셈할 수 있다고. 그렇지? 그럴 거 아니야. 어디에 많이 있을까? 엘렉트릭 필드는 여기 토탈인데, 토탈이. 거기 전화가 많은 이쪽이 더 많아. 전화 많은 이 원쪽이 더 많아. 왜? 그 직관이 지금 좋은 직관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프리 전하 시그마 프리를 여기 1이라고 그러고 이걸 여기를 시그마 제로라고 그럴까? 엡실론 제로는 진공이라고 그러고 그냥 아니 1, 2라고 해도 돼요. 근데 뭐 혹시나 진공 유전자보다 더 낮은 게 있지 않나요? 그런 건 아직 생각하지 말아요. 나중에 그건 이상한 물질 메타 물질 뭐 이런 건데 이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자 그래서 엡실론 그래서 어쨌든 지금 B는 뭐예요? 엡실론 분의 엡실론 곱하기 2야 right? 근데 D가 뭐냐 하면은 이게 엡실론 시그마예요. 프리 전하. right? 그러니까 엡실론이 큰 쪽이 그러니까 엘렉트릭 필드가 지금 같기 때문에 right? 지금 만약에 이놈하고
이게 시그마 이걸 이게 만약 2가 같다 그러면 엡실론이 큰 쪽이 이게 큰 거야. Right? 그러니까 여기에 시그마 1이 시그마 0보다 지금 커야 되는 거예요. Essentially.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저 시그마 풀이라고 하는 것은 토탈 시그마 토탈 차지 Q라고 하는 것은 풀이 차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A 곱하기 시그마 0 더하기 이걸 A1이라고 그럴까? A1, A2 곱하기 시그마 1 뭐 이렇게 되겠지. A도 A0라고 그럴까? 오케이. 라이. 이거 이것도 제로라고 그럽시다. 내가 그냥 그렇게 여기 여기 A 면적이 A0 여기는 A1 그렇게 얘기를 하게 할게요. 그리고 A0 더하기 A1은 이제 이게 뭐 토탈 면적 A예요. 그러면 이거를 잘 보면은 그러면 A0는 이쪽은 공통이니까 이걸 W라고 그러고 이걸 전체를 A라고 그러고 이걸 갖다 예를 들어서 X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A0는 어떻게 되지? X 곱하기 W 곱하기 시그마 0 더하기 A1은 L 빼기 X 곱하기 W 곱하기 시그마 1 이렇게 되네요. 근데 시그마 0는 이건 뭐지? 시그마 0는 D0야. 여기 있는 D와 같고 A0에 사실 여기는 너무 빨리 썼는데 시그마 0는 뭐지? 시그마 0는 D0와 같고 D0는 엡실론 0 곱하기 2와 같아요. 시그마 1은 D1과 같고 이것은 엡실론 곱하기 2와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고 2를 갖다 다 빼내요. 엡실론 0을 다 빼내. 여기는 당분간 그냥 이선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엡실론 제로를.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 W 곱하기 시그마 제로는 엡실론 제로 곱하기 2는 공통으로 있으니까 2는 빼내고 더하기 L 빼기 X의 W. W도 빼냅시다. W. 그다음에 여기는 X 곱하기 엡실론 제로 엡실론 1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토탈 면적은 뭐냐면 A는 뭐냐면 이 전체 길이를 L 곱하기 W라고 그러면은 이걸 토탈 면적으로 다 빼내기 위해서 양변을 L로 나눠. 나누면은 여기는 L을 곱하고 여기는 L로 나누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L분의 이거 뭔가요? 엡실론 제로 엡실론 제로도 앞으로 빼냅시다. 엡실론 제로도 빼내. 그러면은 여기 x의 1 빼기 엡실론 1이 되고 플러스 이건 뭐가 되나? L이 되네요. L 엡실론 1 곱하기 2 W L 곱하기 이건 A 곱하기 2가 되고요. 예? 엡실론 제로 이건 엡실론 r이라고 하면 되겠네. r이라고. 그치? 그 다음에 electric field는 뭐냐면은 electric field는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면은 이게 l 여기 거리를 d라고 그러면은 d 하면 이게 v예요. 그러니까 e는 뭐로 바꿀 수 있지? d 분지 v로 바꿀 수가 있어. 자, 이제 커피시턴스는 뭐냐 하면은 C가 뭐냐 하면은 Q 나누기 V예요. 그러니까 C가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이것들이야. 근데 D분의 엡실론 제로 A가 뭐냐 하면은 원래의 디엘렉트릭이 없을 때의 커피시턴스 C제로야. 그지?
이것은 뭐냐면 C0 곱하기 이만큼이에요. 시제로 곱하기 이게 얼마예요? 아, 근데 보세요. 엡실론 R이 뭐냐면 1 플러스 카이야. 기억나요? 1 플러스 카이. 그러니까 1 빼기 엡실론은 마이너스 카이네요. 이걸 그냥 헷갈리지 않게 X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 electric susceptibility 그래서 E를 붙여줬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카이 2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L분의 1 이건 엡실론 R 빼기 X 곱하기 카이 오브 2입니다. 오케이. 여기 이제 커패시턴스. 여기 캡커패시턴스입니다. 엡실론 R을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항상 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마도 이게 C0보다 크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디 갔지? 저거 이제 저 엑서사이즈를 왜 했냐? 아,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한 건 아니고 뭐 이런 아주 유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이제 원래 이제 커피시턴스가 있는데 여기다 이제 유전체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혹은 뭐 들어있는 유전체를 지금 빼내는 거죠. 이렇게 빼내요. 그러면 이제 빼내는데 힘이 들겠냐 아니면은 빼내면 그냥 튀어나가겠냐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걸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모든 자연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갖다가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하는 그 단순한 사실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포텐셜 예를 들어서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구슬을 이렇게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얘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에너지를 낮추려고 이쪽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무한히 천천히 이제 뭐 해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뭐 이런 좀 지나쳐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주어진 어떤 순간에 있어서 얘가 힘을 어디로 받느냐 하는 퀘스천은 얘의 운동이 뭐 여기 가서 설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우리의 퀘스천은 얘가 여기 있을 때 힘을 어디로 받냐 하면 어디로 받아요?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이쪽으로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쪽으로 힘이 가해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힘은 이쪽으로 가해져요. 굉장히 단순한 프린시플이죠. 힘의 방향은 에너지를 낮추려고 하는 방향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요 어떤 X를 갖다가 파라메터로 해가지고 이 시스템의 에너지를 계산을 해요. 오케이? 에너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에너지가 이 X의 함수로서 X의 증가 함수냐 감소 함수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보통 F는 뭐냐면 그래서 그 이 에너지를 갖다 포텐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F는 우리는 뭐냐면 어떤 파라메터 X가 어떤 파라메터였던 간에 관계없이 이 포텐셜의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게 그게 진리야. 오케이? Alright.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이 V가 뭐냐면은 뭔지를 우리는 계산을 할 수 있어요. V가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CV제곱 혹은 같은 양을 2C분의 Q제곱 같은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뭐가 일정한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여기에 이게 아이솔레이트드 된 차지를 공급해 주는 놈도 아무도 없고 이게 아이솔레이트드 된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차지가 일정하겠죠. Right? 여기와 여기에 포텐셜이 유지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차지만 갈 데가 없는 거라고요. 다만 여기 만약에 여기 배터리로 이제 이걸 갖다가 그려 놓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차지가 아니라 배터리에서 차지가 나가지고 일로 공급이 되겠죠. 뭘 하기 위해서? 포텐셜을 유지하기 위해서. Right?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에는 힘의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Q fixed. 이거는 뭐냐면 isolated예요. 이 경우는 그냥 뭘 미분하면 돼요? Q는 일정하니까 이거를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C분의 1을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는 마이너스 DVDT, DVDX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C제곱분의 C'예요. X의 함수로서. 그 다음에 Q의 제곱.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2분의 1에 C분의 V는 다시 2분의 1에 C'의 V제곱이야. 이렇게 되고 오케이? 두 번째는 뭐야? 응? 두 번째는 뭐지? V가 두 번째는 뭐냐면 V fixed예요. 이건 뭐예요? 배터리가 걸려 있을 때. 이 경우는 배터리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F는 뭐를 미분해야 되냐면 이거를 미분하면 돼. 이건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건 플러스네요. 플러스. 소리. 그렇죠? C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C제곱분의 1이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또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여기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 F는 그냥 2분의 1에 C'의 V의 스퀘어드가 된다. 우선 첫째로 우리가 노티스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건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힘의 방향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렇죠? 헷갈리는 게 있는데 예. V는 2분의 1 C, V제곱이에요. Q가 픽스돼 있으면 Q가 픽스, 아이솔레이트 됐으면 Q가 픽스돼 있는 거죠. 아, I'm sorry. 내가 왜 이러지? 이걸 뭐라고 그래? 아, sorry. 이걸 U라고 합시다. 야, V fixed. 이걸 U라고 하겠어요. 그건 W라고 그럴까? Anyway, 그럼 F를 하여튼 이거는 뭐냐면 근데 C 프라임이 여기서 잘 보면은 이 문제를 풀려고 이 문제를 푼 거거든. 응? 어? 아 맞아. Thank you. 아니 안 좋은 사람이 있었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C 프라임이 뭐냐? C 프라임이 뭐예요? C 프라임이 X. X로 미분하면 뭐야? 어? L분지 카이 2예요. 마이너스 L분지 카이 C0. 이게 네가티브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F는 여기서는 1번에서는 뭐예요? 이게 네가티브야 이게. 이건 파지티브고. 왜냐하면 C 프라임이 네가티브.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인가? F가 네가티브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F가 네가티브다. 그러면 X가 늘어나는 방향이에요? 이게 줄어드는 방향이에요? 줄어드는 방향이다 그런 얘기예요. 힘이. 그럼 무슨 말이에요? X가 늘어나는 방향이 아니라 줄어드는 방향이니까 이거를 얘가 도로 빨아들이겠어요? 아니면 내보내겠어요?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오케이. 왜 그래요? 유전체로 꽉 차 있으면 포텐셜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만큼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야. On the other hand, 배터리가 연결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차피 차지는 얼마든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상황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한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봤다 그런 거고. 수업이 한 20분 더 남았는데 할 얘기는 뭐 대충 한 것 같아요. 잔소리도 꽤 했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사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꽉 차 있는데 내가 이걸 갖다가 땡기려고 그러니까 밀어내려고 하면은 힘이 든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오케이. 여기서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내가 뭐 이걸 땡기려고 하면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항상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이 상태면. 두 번째 경우에는 다시 안 돌아오고. 그렇죠. 그건 축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아. 교수님 이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밀려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언제? 이게 배터리가 있을 때 없을 때? 배터리가 있을 때요. 배터리가 있을 때. 네, 그냥 저 상태에서 그냥 밀려난다는 그런 뜻인가요? 사실 그렇게도 내가 뭐 살짝만 이렇게 그 이렇게 해도 이건 밀려나서 밖으로 축출되는 거예요. 얘는. 사실은 보면은 그 x가 0이라 할지라도 지금 보면은 좋은 질문인데 x가 0이라 할지라도 c 프라임은 뭐예요? 항상 네가티브로 존재하기 때문에 f는 파지티브이고 따라서 x가 0이라 할지라도 힘은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고 내가 말을 좀 잘못했네요. 내가 전혀 안 건드려도 얘는 그냥 축출되는 거예요.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아니에요. 아니. 하여튼 X가 뭐 이제 뭐 얘가 하여튼 있기만 하면 얘는 그때 얘는 하여튼 꼴 보기 싫어하는 거야. 배터리가 있으면 그냥 쫓아내는 거야. X가 요만큼만 걸쳐 있어도 난 너 보기 싫다. 교수님, 예? 그 척출되거나 빨아들이거나 척출돼도 빨아들일 때는 왼쪽으로 나가고 척출되는 오른쪽으로 나가니까 그거나가 아, 근데 뭐 문제가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잠깐 보자. 이게 굉장히 무슨 얘기가 좋은 질문이야 사실은. 어떤 질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받아들이기는 이런 질문이에요. 아, 지금 여기에 딱 차 있어. 어? 배터리를 연결시켜요. 그럼 얘는 뭐냐면 얘를 갖다가 축출되기를 원해요. 그럼 이쪽으로 축출되냐? 이쪽으로 축출되냐? 지금 그 질문 한 거예요? 네. 어? 그치? 언덕 꼭대기에 공로하는 거랑 같은 상황. 응? 언덕 꼭대기에 공로하는 거랑.
그래서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내가 조금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면은 무슨 상황이 돼야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X는 내가 항상 파지티브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제 이 그림을 그리면 나는 X는 항상 파지티브로 생각을 했는데 그림이 C가 C 프라임 C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지금 F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X가 이쪽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 얘가 1로 나가는 경우를 마이너스 X라고 그러면 이 경우는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포텐셜 그러니까 U가 이렇게 돼야 돼서 이쪽에 있으면 1로 밀어내고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쪽으로 밀어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기서 그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X를 이쪽으로 지금 셈했거든. 여기서부터 0 이게 X인데 이쪽으로 가면은 이 공식이 맞지를 않고 X의 절대값이 붙어요. 오케이. 이렇게 그러니까 공을 여기다 놓으면 이쪽으로 떨어지고 이쪽으로 놓으면 여기로 떨어지고 오케이 질문 더 있어요? 그러면 Q가 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어? 그렇지 Q가 픽스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건 이쪽으로 어디서 쓰는 X나? 여기 오른쪽에서 박스에서 지금 길이를 X라고 하신 거잖아요. 예. 계산할 때는.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X는 그 좌표 X니까 좀 두 개를 다른 걸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X를 여기서 길이로 썼어요. 좌표로 쓰려고 하면 부호를 측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뭐 길이는 길이고 좌표는 좌표죠. 예를 들어서 서쪽으로 5m 가도 길이는 5m고 동쪽으로 5m 가도 5m죠. 근데 동쪽을 내가 임금님이 이쪽이 플러스야. 그럼 번지수가 다른 쪽은 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호는 좌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오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플러스다. 길이는 뭐예요? 그 한 점으로부터의 그냥 그림 거고. 좌표는 오더링이에요. 또 다른 질문? 시간 아직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았으니까 문제를 시간 끝날 때까지 문제 몇 개 더 풀자. 이거를 지우고 여기 이쪽으로 지울까? 그쪽에 여기 잘 보여요? 근데 이게 저걸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쪽 센스가 고장이 난 것 같아. 저쪽 센스. 어떤 문제를 풀 수가 있느냐 하면은 두 개의 문제를 그러니까 뭐 선형 리니아
내가 저번에 어떤 이제 그 유전체가 유니폼한 일렉트릭 필드 안에 들어가 있을 경우를 내가 풀었었어요. 그렇죠? 오늘은 어떤 문제를 풀 수가 있냐면은 그 유전체 안에서의 이제 뭐 이런 이미지 차지 메서드를 이제 한번 적용시켜 볼 수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근데 이 이미지 차지 메서드는 뭐냐면 사실 어떤 원론적인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 그건 뭐 없어. 뭐만 하면 돼? 바운더리 컨디션만 맞추면 끝이. 여기서 바운더리 컨디션은 뭐냐? 바운더리 컨디션이 뭐를 맞춰야 되냐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뭐지? 이놈에 의한 어떤 거, 그러니까 여기서와 여기서의 그 저 유전체 업하고 여기에서의 일렉트릭 필드하고 여기서의 일렉트릭 혹은 D가 D의 N이 뭐지? 어떤 디스컨티뉴티가 있다는 거지. 속박 차지만큼 시그마의 뭐 속박 차지를 갖다가 S라고 그럴까? 바운디더 C, S, B, 시그마 B라고 그러면은 D1N과 D2N의 차이가 뭐 시그마 B다. 뭐 그런 정도 이외에는 아무런 게 없다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를 갖다가 이걸 두 가지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뭐냐면 이미 처지 방법을 이제 안 쓰고 시그마 속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셀프 컨시스턴시를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어떻게 되냐? 시그마 B가 일렉트릭 필드하고 어떤 방이 D 시그마 B는 D 가면서 아니 sorry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함부로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제로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대신에 E의 프리 차지가 없으니까 E의 1N과 E의 2N이 이게 뭐지? 이게 시그마 속박 차지가 되겠네. 오버 엡실론이잖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이제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군요. 어떻게 풀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미지 차지 메서드를 가지고 한번 먼저 이 문제를 풀고 다른 방법으로 풀 거냐. 하나는 뭐냐면 셀프 컨시스턴시 방법이고 컨시스턴트한 어떤 방법론을 사용을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두 번째는 이미지 메서드를 쓰는 거죠. 메서드를 쓰는 건데 내가 이게 갑자기 잘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미지 메서드로 먼저 풀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미지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기에 Q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적당한 Q를 놔. 오케이. 그래가지고서 이쪽에 있어서의 일렉트릭 필드 E1을 갖다 구할 때에는 이놈과 이놈에 의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쪽에 있어서의 만약에 일렉트릭 차지를 일렉트릭 필드를 구할 때에는 여기는 이미지를 두면 안 되는 거지, 그지? 이미지를 두면 안 되는 거고 그때는 뭐냐면 요 위치에다가 그냥 Q 더블 프라임을 놓는 거예요.
이 위치에다가. 그러니까 뭐 이걸 갖다가 Q 더하기 Q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든지, 뭐 이 전체를 갖다가 Q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든지, 그거는 뭐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Q가 있었으니까 그걸 얹어가지고서 뭐 더블 프라임을 이렇게 놔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가면 풀면 그 문제를 풀면 이게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나 이 위에 있는 E1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구할 때에는 여기서는 그냥 그 continuity만 써도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해결이 됩니다. continuity. E의 continuity가 아니라 phi의 continuity만 써도. 그러니까 만약에 phi를 구하면 electric,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위에 있는 거를 할 때는 뭐 한다고 그랬지? 여기 있는 거하고 실제 리얼 차지하고 이미지 차지 q'하고의 합작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뭐 위치가 00d라고 그러면 00d라고 그러면은 여기는 00-d가 되는 거고, 그러면 임의의 위치에서의 phi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phi는 k 곱하기 스퀘어루트 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마이너스 여기 있는 거는 d의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에는 q가 있을 것이고, 플러스 q 프라임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뭐냐면은 스퀘어루트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g 마이너스 플러스 d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phi 이게 phi 1이라고 그러고, phi 2는 어떻게 되냐? 이 밑에 있는 놈의 포텐셜이야. 이 밑에 있는 놈의 포텐셜은 phi 2는 k 곱하기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적당한 차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 위치에다가 q 더하기 q 더블 프라임을 놓자. 즉 오리지널 한 거 이외에 뭐 다른 거 하나를 더 얹어 놓는다. 혹은 뭐냐면 이 합친 전체를 뭐 q 더블 틸드라고 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면은 이건 뭐냐? q 플러스 q 더블 프라임 오버 스퀘어 루트 어디에만 있는 거야? 여기만 있는 거야. 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마이너스 d의 플러스 d의 스퀘어드 이런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이제 하면 좋으냐 하면은 두 가지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면 충분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그냥 d가 컨티뉴어스하다는 조건을 쓰는 게 제일 그냥 속편하겠네. d가 컨티뉴 이 경우는 그렇지? D가 컨티뉴어스하다는 조건은 뭐냐 하면은 예? 도어가 잘못됐는데 파이 2 뭐가? 그때 플러스 D가 아니라 마이너스 D 어디? 여기? 네. 여기에 두 개를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D 예, 맞았어요. 하여튼 그 그렇고, 그래서 파이는 무조건 뭐냐면 이 표면에서 G콜 제로에서 컨티뉴어스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G콜 제로예요. G콜 제로니까 뭐냐면은 모든 곳에서 K 모든 곳에서 뭐가 되느냐 하면은 K의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D 제곱의 스퀘어 루트 이거 다 같아요. 그러니까 Q 더하기 Q 프라임이고 그렇죠. equal 이게 뭔가? 이게 k 곱하기 q 플러스 q 더블 프라임이네. 여기는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파이 1과 파이 2가 같아야 해요.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d 제곱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Q 프라임과 Q 더블 프라임이 같아야 돼.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게 Q 더블 프라임으로 나왔으면은 이걸 Q 더블 프라임이라면 Q 더블 프라임이 얼마냐면
Q 플러스 Q 프라임이라는 어떤 답이 나오는 거죠. 하여튼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이제 나오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D1이 D2하고 같다. 근데 D1이 뭐냐면은 D는 그레디언트 뭐지 이게 D가 파이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하면 2가 되고 이것이 여기다 엡실론을 곱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컨티뉴어스한 이게 이런 뭐냐면 이게 엡실론 제로고 D2는 마이너스 엡실론 곱하기 그레디언트 파이 2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집어넣어서 이제 Q1, Q 프라임과 Q 더블 프라임이 같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알았으니까 뭐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 Q를 Q 프라임을 Q로 결정을 하면 끝이다. 이 조건으로부터.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같다. 파이 1 알잖아요. 파이 2 알잖아요. 이놈들의 뭐예요? 어디에서? 요 표면에서의 즉 요 표면에서의 그레디언트는 뭐냐면 g에 대한 데리버티브로 처리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q 프라임을 q로 결정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 얼마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그게 이제 이 이미지 메서드의 방법이고 셀프 컨시스턴시는 뭐냐면은 시그마 B를 뭘로 표시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electric field로 표시할 수가 있어. 여기 있는 것을 이 위에서의 electric field로 표시를 하고 이 electric field는 사실은 이놈하고 여기에 있는 속박전으로부터 제너레이트 된다는 그 두 가지 조건을 같이 쓰면 하나의 그냥 간단 명료한 식이 얻어져. 조건서 잠깐 빌려줘. 이게 그 릴레이션이 뭐냐면은 잠깐만 내가 교과서 좀 빌리겠어요? 이게 몇 번이냐 하면은 여기 있네요. 예제 4-8이야. 4-8이에요. 그러네요. 이게 뭘 썼느냐 하면은 시그마 B가 P 곱하기 N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엘렉트릭 필드를 아까처럼 구해요. 이걸 미분한 게 엘렉트릭 필드죠. 그렇죠?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P는 뭐냐면 카이 곱하기 엡실론 제로 곱하기 2거든. 거기 N이거든. 그래? 그렇다가 밑에서만 구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뭐 위에서 구한다고 해도 되고 밑에서만 구한다고 해도 되는데 위에서를 구해서 N은 이쪽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엘렉트릭 필드가 뭐와 뭐의 합이냐 하면은 이놈이 만들어낸 엘렉트릭 필드가 있을 것이고 이 이미지점에 있어서 이거의 노멀 컴포넌트와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있는 속박전하가 만들어내는 엘렉트릭 필드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은 이거 더하기 토탈 엘렉트릭 필드가 뭐냐면은 이거 더하기 뭐냐면은 2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B라는 게 또 있어. E1. 그러니까 결국은 모르는 양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은 self consistent method라고. 그래서 이놈을 적당히 이항을 하고 하면은 근데 뭐냐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방향이 여기를 마이너스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electric field의 방향은 이쪽이고 n은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은 여기로 마이너스로 잡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b를 이놈을 갖다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서 e1을 가지고 풀면은 그냥 여기는 뭐냐면은 그냥 답이 즉석에서 나와요. 이거보다는. 그래서 뭐 이런 방법들이 있다. 시간이 남아서 내가 그냥 한번 해봤어요. 예, 오늘은 이걸로 마치죠.